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반복의 힘,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카잘스의 성공 비결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첼리스트로 불리는 카잘스. 그는 죽기 얼마 전인 96세까지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시죠? 카잘스가 답했습니다. 내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기본적으로 재능과 노력이 산물이지만 이 가운데 굳이 더 중요한 인자를 꼽으라면 저는 노력을 꼽고 싶습니다. 노력은 탁월함의 뼈대와 같아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카잘스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마치 새가 나는 것처럼 쉽게 첼로를 켠다고 합니다. 새가 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압니다. 모든 경우 수월한 연주는 최고의 노력에서만 나옵니다. 예술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의 저자이자 울랄라 세션의 리더 임윤택은 말합니다.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부른다. 음악은 그저 내 삶이고 생활이다. 음악이 없었으면 나도 존재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덕분에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다. 오래된 팝송도 자주 들었다. 조금 큰 뒤에는 레코드판을 사 모으는 것이 일이 되었다. 수백 장의 앨범이 내 방 한구석을 차지했다. 그 앨범들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고 결국 꿈을 이루었다. 그가 책을 내고 반복의 힘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예술가가 탄생되고 챔피언이 나옵니다. 그 어렵다는 게티즈버그 연설도 100번, 1000번을 혼을 담아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면 어느 순간 무의식의 무기가 되어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반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